오늘은 조지 W. 부시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강의로서 미국 역사 이야기는 끝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 하는 그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그러한 강의를 계획을 했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우리가 흔히 아들 부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자간에 다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때는 주로 이 그 테러리즘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이 테러리즘에 대해서 이제 아들 부시가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2000년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클린턴 때부터 테러리즘이 심해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시청이 폭파가 되었습니다. 1998년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이 폭파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예멘에 있던 미 해군의 선박이 폭파가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폭파는 미국 청년이 했는데 이 폭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슬람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저지른 범행들입니다. 이슬람 펀더멘탈리즘 안에서 알카에다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카에다가 온 세계에서 이제 테러리즘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소련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서방 국가를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테러리스트가 미국에서 4대의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두 대는 뉴욕 시티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파괴를 하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상둥이 건물 두 채를 파괴를 하고 셋째 비행기는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을 폭발을 했습니다. 넷째 비행기는 워싱턴 DC를 향하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항을 해서 워싱턴 DC를 가지를 못하고 펜실베니아의 어떤 곳에 가서 착륙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카에다 측에서는 이것은 이 네 번째 납치한 비행기는 결국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911 사건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처음 나가는 일이라 온
미국과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알카에다와 그의 책임자 라덴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펀더멘탈리스트의 정당인 탈리반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리반이 알카에다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2001년 10월 7일에 미국과 동맹국인 미국과 동맹국들이 War in Afghanistan을 시작했습니다. 탈리반들이 권력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리반인 또 알카에다 못지않은 나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3년 3월에 미국은 영국의 보조하에서 War in Iraq를 시작했습니다.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사담을 축출하고 나중에는 사담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